마왕님! 무슨 일이더냐, 고블고블 고블린? 영산의벽이 마왕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고블고블! 용서라. 어차피 사천왕도 뚫지 못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더냐? 그게 사실 사천왕들은 이미 고블... 너희들은... 우린 엄마갈 것 같으면? 찍찍! 망님의 직속 부대이자! 마물들 중에서 마왕님 다음으로 강한 제일도 유명한 마계 사천왕이다! 그런데 보통 한 명씩 나와서 상대하지 않나? 제하! 전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다구리치는 게 우리들의 룰이다! 비겁한 녀석. 싸움에 비겁함이 어디 있냐? 찍찍찍찍!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성공은 너에게 양보하지. 인간 따위의 공격으로 우리에게 털끝하는 소원되지 못할 것이다! 야! 바나나! 에스칼리버! 그렇게 되어서 이미 사천왕들은 이미 다 패배했습니다, 고블. 이번 때의 용사는 좀 강한가 보군.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 이 몸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고블고블 역시. 내가 아끼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무례하구나 용사. 닥쳐라! 네 놈을 못 찌르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역대 용사들이 그랬듯이 너 또한 내게 패배하고 죽음을 당할 운명이니라. 받아라 익스텐션! 이번 때 용사도 결국에는 입만 번지르르 한 녀석이었군. 이게 끝이냐? 아니, 이걸 받고 어떻게?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받아라! 엑스칼리버! 뭐 마왕이라 해도 별거 없군. 이렇게 허무하게 지다니 이제 나는 감옥에 갇혀 인간들에게 고문을 받겠지. 젠장, 겨우 인간 따위에게 내가... 여긴... 야, 마왕,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야? 내 놈은 용사? 여기는 어디냐? 진정해, 진정. 여긴 내 집이다. 나를 왜 살려둔 거지? 고문시켜서 나에게 정보를 뜯어내려고? 그렇다면 큰 우산이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나와 결혼해줘, 마왕. 어? 에? 그게 무슨... 마왕, 난 널 사랑하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용사. 난 마왕이고 넌 용사다. 우린 역사적으로도 적대 관계란 말이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난 널 좋아한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예쁜 얼굴, 섹시한 몸매, 고귀한 말투, 섬세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나를 설레게 하더군. 그리고 꼭 내 사심만이 아니더라도 이유는 있다. 이유? 그게 뭐지? 뭐, 누워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내가 너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너에게 첫눈에 반해서도 있지만, 만약 너가 없어진다면 다음 때 마왕이 나와 인간들을 공격할 거야.
하지만 너가 남아있다면 인간과 마물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 아, 그래. 일리는 있구나. 하지만 난 이 세계의 마왕이다. 이런 나와 결혼을 해도 괜찮겠느냐? 뭐, 마왕이랑 용사랑 결혼하지 말라는 법도 있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는 되게 내 취향이거든. 용사!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튼 나와 결혼해주겠어, 마왕? 이 녀석 순진에 빠졌군. 하지만 이 녀석이 전투력 하나만큼은 진짜다. 내 필살의 마법으로 상처 하나 내지 못했어. 좋아. 이 녀석과 결혼을 한 척을 하고 방심한 틈을 타 죽여주마. 그리고 다시 왕자로 돌아가는 거야. 좋아, 용사. 너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특별히 이 몸에 마음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왜, 뭐가 웃긴 것이지? 아니, 그게 나와 결혼해주겠다는 말을 뭘 그렇게 길게 말하나 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한다, 마왕. 그래. 틈을 봐서 죽이는 거다. 그 마왕, 요리는 할 줄 아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보여도 요리는 좀 한다. 아, 그래?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요리까지 잘한다니 믿기 힘든걸. 용사!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어, 용사! 싸게 싸게 해줄 테니까 맛 좀 보고 가. 어,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아하하, 그래 그래. 어, 근데 옆에 아리따우신 숙녀분은 누구신가? 아차차, 인사드리는 게 늦었네요. 제 와이프입니다. 이 녀석, 어디서 이렇게 이쁜 와이프를 얻은 거야? 에? 하긴 뭐 형사 정도면 얼굴도 잘생겨서 원래 인기가 많았었지. 뭐? 바람둥이 녀석, 나 하나로는 만족 못하는 게냐? 뭔 소리야, 난 이미 네 건데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 귀엽긴 해. 집에 가서 밥이나 먹까? 젠장, 뭐가 저렇게 단단한 것이냐. 그래도 뭐 싫은 기분은 아니로구나. 아, 같이 가거라 용사. 어쩌다 보니 용사 녀석의 아이를 낳다니. 하지만 귀엽잖아. 당연히 이 몸을 닮았으니 귀여운 것이다. 아들이여, 너는 용사와 마왕의 피를 이어받은 최강의 존재다. 내 힘으로는 용사를 무찌르는 게 무리였지만. 역시 나의 아이라 그런가 마법의 재능이. 이 녀석이라면 용사를 죽이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도록 하지. 여보, 다녀왔어. 아니, 집이? 역시 마왕의 아들답게 강력한 힘을 가졌군. 이 아이에게 강력한 흑마법을 알려줄 테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런 흑마법 검술 따윈 안 배워도 되는 세상 말이야. 그런 세상 있을 리 없잖아. 그건 너와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잖아. 뭐래? 용사, 태평하게 자고 있군. 지금이라면 내 공격을 방어할 수 없겠지. 너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소용없다. 마왕성에서
가족처럼 지낸 고블린과 사천왕을 죽인 내 원수니깐. 어?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누구야? 누구인게냐? 가발가발이? 오랜만입니다, 마왕님. 너는 고블린? 넌 분명 용사손에 죽지 않았더냐? 아, 고블씨,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용사님. 그리고 마왕님, 그때 용사님이 저를 죽인 게 아니라 기절을 시킨 것이라 다행히 목숨은 부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하들이 모두 무사한 것이느냐? 커플, 물론입니다, 마왕님. 그럼 도대체 10년 동안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냐? 그게 사실은... 마왕은 내가 평생 행복하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마왕님을 데려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 거냐, 거불! 난 마왕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아내로 삼겠어! 뭐라고, 거불! 그리고 그 거블린 너! 거블린? 마왕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곳이 혼란스러울 테니까 일 좀 대신해줘! 내가 왜 평가를 위해서다! 알겠다, 고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블. 너무 바빴어요. 그렇다면 사천왕들도 다 살아있는 것이냐? 예, 고블. 용사는 단 한 명의 마물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블. 용사... 너... 뭐, 아무리 적긴 하지만 죽이는 건 좀 그래서 말이지. 고맙다, 용사. 부부 사이에 고맙다는 말은 괜찮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니까. 가불. 행복해 보이시는군요, 마왕님. 행복하긴 누가? 누가 행복하다는 말이더냐? 썩 꺼져라! 솔직하지 못하시긴 가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고블린. 아, 엄마! 집 안 먹다니까! 이 녀석! 마왕님에게 그게 무슨 말 버릇이더냐! 아, 몰라. 나 학교가 떨 거야. 아이, 진짜. 너희 엄마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익스티션! 아, 엄마! 그거 좀 하지 말라니까!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감히 이 몸에 아들을 홀리더니 이 꼬맹이 서큐버스인게냐? 안돼! 도망가! 마왕, 난 이렇게나 늙었는데 넌 아직도 아름답게 젊구나. 지금이라면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러게, 지금이라면 날 죽여도 좋아. 내 녀석이 언제부터 그걸...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하지만 너를 믿고 싶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런... 바보, 멍게, 해삼, 똥개. 어떻게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아있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걸 물어보다니 참 바보 같구나. 당연히 없다. 그렇구만. 내 일생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마왕. 용사? 용사! 일어나라, 명령이다! 명령이란 말이다!
용사!